이렇게 귀여운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이 컬러가 코디 자체를 되게 우아하고 좀 럭셔리하게 만들어주는 컬러라고 해야 되나? 책 같은 거 넣고 다니기도 너무 좋고요. 얘 실제로 보면 진짜 독특하고 예쁜 가방입니다.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들고 다니는 거죠. 안녕, 수박언니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들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수박씨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 코스 원브랜드 하울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코스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모든 신상 가방들. 여러분, 코스가 가방 맛집인 거 알고 계세요? 제가 가방만 5년 넘게 하고 있는 디자이너 친구가 있는데 그 디자이너 친구가 말해주기를 코스에서 쓰는 가방 가죽이 진짜 좋은 가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스파 브랜드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그 정도의 퀄리티 있는 가죽을 나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방 디자이너들도 인정한 스파 브랜드 가방이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판매하고 있는 모든 가방들을 다 털어왔으니까요. 가을에 신상 가방 하나 구매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정말 도움되실 것 같아요. 코스 원브랜드 아울 퀄리티 좋은 가방 특집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코스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있죠? 뭔가 미니멀하고 시크한? 그런 이미지답게 가방도 무채색이나 블랙 컬러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가방은요, 레더 볼링백이라는 제품입니다. 가방이 이렇게 귀여운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청바지에 민소매, 캐주얼한 차림에도 잘 어울리고 홈페이지 모델 연출컷 보니까 기본 셔츠, 시크한 스타일에도 충분히 잘 어울리는 가방이더라고요. 맸을 때 가방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이렇게 숄더로 매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가방 본체를 손으로 이렇게 감싸서 스트랩을 늘어뜨린 이렇게 들고 다녀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100% 가죽 소재고요. 가죽이 되게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지금 안쪽에 이 모양을 잡아주는 종이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 얘를 이렇게 다 빼보면 이렇게 좀 야들야들한 가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가방 안에 수납력은 엄청날 것 같아요. 아이폰 4로 하나 넣으면 지금 깊이감 보이시나요? 이게 한참 밑에 있다? 이런 원통형 모양이라서 책이나 이런 거를 들고 다닐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게 은근 도라에몽 가방이라니까요. 이것저것 막 들어가는? 여자분들 소지품 넣고 다니기에는 충분한 수납력일 것 같고요. 저는 보통 가방 사면은 이런 애들 안 버리거든요. 외출할 때는 빼고 나갔다가 그날 돌아오면은 다시 가방 보관할 때 이렇게 모양 잡아주는 용도로 다시 넣어놓고는 해요. 이거는 그냥 저만의 꿀팁. 그리고 이 스트랩이 그냥 일자로 이렇게 달려있으면은 조금 재미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포인트들 보이시죠?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독특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끈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달려있어요. 이쪽도 고리 스트랩 포인트가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스트랩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이런 작은 재미 포인트가 많은 가방이라 심심하지 않게 들 수 있는 백?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동그래서 그립감이 좋네. 그럼 다음 가방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보여드릴 가방들은 좀 비슷한 느낌의 다른 사이즈? 그런 백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신상들 중에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짠! 이 친구들이거든요. 뭔가 네모 반듯한 모양은 비슷한데 크기는 또 다르고 가까이 보면 포인트도 다 다르거든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친구부터 보여드리면 이 가방은 레더 미니백이라는 가방이고요. 완전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소재는 이 가방도 100% 가죽 소재로 이루어져 있고 되게 독특하게 안감 소재는 이렇게 완전 대조적으로 베이지 컬러의 가죽 톤으로 되어 있어요. 또 가방 안감 색깔이 예쁘면 뭐 물건 넣고 빼고 할 때 이렇게 살짝살짝씩 볼 때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이 가방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딱 코스 스타일, 군더더기 하나도 없고 완전 깔끔 그 자체인 가방이라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가방은 일단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도 데일리백으로 활용하기 너무 좋거든요. 모양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기 때문에 책 같은 거 넣고 다니기도 너무 좋고요. 가방 크기는 딱 요 정도 사이즈? 데일리백으로 들기 너무 좋은 사이즈죠? 얘는 이렇게 숄더로 매줘도 예쁘고 손으로 이렇게 무심하게 달랑달랑 들고 다니는 것도 너무 예쁜 가방일 것 같아요. 좀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볼까요? 진짜 딱 깔끔하게 네모 정 사이즈인데 가까이에서 보면
이렇게 약간 박음질 포인트가 앞뒤로 되어 있는 것도 매력 포인트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당연히 가방 끈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스터드가 달려있고요, 양쪽에. 지금은 가장 짧은 사이즈로 되어 있는 거고 제일 길게 연출했을 때에는 이 정도 길이감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길이를 길게 하면은 이렇게 크로스백으로도 연출 가능합니다. 가방은 이렇게 똑딱이로 여밀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얘는 이렇게 안쪽에 미니 파우치가 들어있는 것도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가방 안쪽 자체에는 칸막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파우치 안에 물건을 조금 구분해서 넣어놓는 거, 이런 게 진짜 유용합니다. 얘는 따로 분리는 안 되고요. 평소에 미니멀한 무드나 시크하게 옷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마음에 드는 백일 것 같고요. 코디가 쉬운 무난한 데일리백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코스 레더 미니백 완전 추천드릴게요. 짠! 얘는 좀 더 귀여운 사이즈의 가방입니다. 미니백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가방 크기도 작지만 얘는 조금 더 심플한 느낌의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끈도 훨씬 얇게 그냥 한 줄짜리 스트랩으로 되어 있고요. 몸통에 이런 작은 손잡이가 달려있는 것도 너무 귀여운 포인트? 그냥 가방 자체에 아무런 기교가 없는 너무 깔끔하고 무난한 백이라서 코디도 그냥 깔끔 무난하게만 매치해줘도 너무 쉽게 들 수 있는 가방인 것 같아요. 이 가방의 또 엄청난 장점은 바로 이 안쪽에 지퍼로 잠글 수 있다는 점인데요. 보이시나요? 이게 안쪽에 이렇게 칸이 두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가운데 경계선이고 한쪽에 이렇게 깊숙이 물건을 수납할 수 있고 마지막에 지퍼로 이렇게 잠궈주기 때문에 물건을 떨어뜨릴 걱정도 없을 것 같고요. 보기에도 깔끔하고 예쁘지만 쓰기에도 너무 편한 그런 가방입니다. 아이폰 프로랑 크기 비교 해드리고요. 이거 두 개 중에 되게 고민되실 것 같아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다 예쁘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 보여드릴 가방은 코스의 쇼퍼백들을 또 모아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모양은 비슷한데 다 다른 느낌의 세 가지 가방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쇼퍼백은 그레이 컬러가 너무너무 매력적인 레더 디컨스트럭티드 쇼퍼백이라는 이름을 가진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얘는 100% 나파가죽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파가죽 소재 자체가 굉장히 보들보들하거든요. 이 가죽의 야들야들함이 영상에서도 조금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처음에 배송 왔을 때에는 살짝 이렇게 주름이 가 있는데 얘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뭐 물건 넣고 이러다 보면 펴지는 주름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얘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라이트 그레이 컬러감인 것 같아요. 이 컬러가 코디 자체를 되게 우아하고 좀 럭셔리하게 만들어주는 컬러라 그래야 되나?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 손잡이가 반 접혀져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디자인적으로 되게 매력적이고요. 코스가 가방을 되게 무난하고 심플하게 만드는 것 같으면서도 군데군데 코스만의 포인트를 또 막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가방을 잘 만든다는 소리를 하나 봐요. 그리고 쇼퍼백답게 안에 수납력은 뭐 엄청나죠? 데일리백 하기 진짜 좋아서 요즘에는 쇼퍼백 디자인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미니백도 뭐 계속 유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미니백 뜨는 날에 막 쇼핑백이나 에코백 같은 거 따로 막 들고 다니면서 짐 챙겨 다니는 거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좀 실용성도 있으면서도 스타일리시한 가방들이 또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얘는 안쪽에 이렇게 지퍼로도 별도의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얘는 들고 다니면 예쁘면서도 엄청 편한 그런 가방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얘 꼭 이렇게만 들지 마시고 가방 자체가 야들야들 막 모양이 변형이 쉽거든요? 그래서 반 이렇게 접어서 일단 손으로 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이런 연출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쇼퍼백도 있거든요? 짠! 얘는 좀 더 존재감이 뿜뿜한 완전 스타일리시한 느낌의 쇼퍼백이에요. 이렇게 맨 거 보여드리면 사이즈 보이시죠? 완전 크기 자체가 빡! 나 쇼퍼백! 이런 느낌의 가방이라서 물론 평소에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큰 가방 메고 다니면 편하시겠지만 이 안에 짐 다 채우지 않아도 그냥 이 크기가 주는 또 스타일리시함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들고 다니는 날에 안에 짐은 이만큼
큼 들어있어요. 뭐 별로 들고 다니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그냥 큰 백을 스타일로 들고 다니는 거죠. 이 친구는 폴디드 레더 슈퍼백이라는 제품이고요. 가죽은 100% 소가죽입니다. 코스가 가죽을 잘 쓴다는 말이 진짜인 것 같은 게 명품에서 쓰일만한 좀 좋은 소재의 가죽들을 가방에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디자인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슈퍼백이 이렇게 반이 접혀져 있는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폴디드 레더 슈퍼백. 이런 똑딱이 자석 잠금 장치로 되어 있고요. 엄청 여유 있는 사이즈의 슈퍼백이라 수납력 걱정은 진짜 없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안쪽에 지퍼로 별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눠져 있다는 점. 참 이런 안쪽의 주머니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되게 유용하다니까요. 이 가방도 가죽 소재가 굉장히 야들야들 엄청 부드러운 소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이렇게 접어서 들고 다니는 연출이 가능하기는 한데 워낙 좀 사이즈가 커서 그냥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요거 물건이네. 완전 스타일리시하네. 그리고 쇼퍼백 중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디자인은 조금 더 캐주얼하게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제품이에요. 짠! 사이즈 귀엽죠? 이 친구는 노티드 스트랩 미니 쇼퍼백이라는 제품이고요. 얘 코스에서 완전 인기 제품이라 지금 국내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아마 품절인 것 같더라고요. 얘는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어떤 소재인지 다들 아시죠? 어깨 스트랩에 이런 매듭 포인트가 너무 귀엽게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막 툭 묶어놓은 이런 디자인 너무 귀엽지 않아요? 크기도 되게 조그매서 막 거추장스럽게 큰 가방 들고 싶지 않은 날 그냥 가볍게 들고 나가기 좋은 사이즈예요. 어깨에 맸을 때 이렇게 끈 살짝 내려오는 이런 포인트도 너무 예쁘고, 사이즈는 이런 사이즈입니다. 얘도 똑같이 이 자석 똑딱이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고요. 작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안쪽에는 이렇게 지퍼로 별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있답니다. 코스의 쇼퍼백들을 지금까지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짠! 얘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예쁜데요? 이 가방의 매력이 영상에서도 보여질지 모르겠어요. 얘 실제로 보면 진짜 독특하고 예쁜 가방입니다. 레더 패디드 미니 쇼퍼백이라는 제품이고요. 그러고 보니까 얘도 쇼퍼백이네요. 이렇게 빤딱빤딱거리는 소재라 뭐 비닐 같은 걸로 만들어졌나 싶으실 수 있겠지만 이 친구도 100% 소가죽이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볼륨감이 있잖아요. 뽕실뽕실하게. 이렇게 쿠션감이 있는 가방인데 일부러 이렇게 형태감을 주기 위해서 패딩 처리가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얘는 따로 스트랩은 달려있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는 제품이에요. 딱 섰을 때 요 정도 크기고요. 이런 친구들은 꼭 하나쯤 가지고 있는 거 추천드리고 싶은 게 진짜 코디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시크하고 무난한 스타일에 블랙 앤 화이트 코디에 매치를 해줘도 이 가방 하나로만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거 너무 유용하지 않나요? 얘는 데일리백이나 평범한 가방들은 좀 어느 정도 소지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완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안쪽 수납력도 꽤 여유로운 편이고요. 잠금 장치는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고요. 별도 수납 공간?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있습니다. 이 소재 자체가 이런 스크래치에도 강한 재질이라 편하게 막 들고 다니기도 좋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이렇게 베고 자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친구 완전 추천이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보여드릴 가방은 짠! 얘는 요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 폰 파우치입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는 딱 네모 정사각형의 100% 가죽으로 이루어진 제품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수박언니 영상에서 이런저런 폰 파우치들을 여러 개 보여드린 것 같은데 얘가 가장 고급스러운 디자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재가 레더 소재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고급스러움이 있겠죠? 이렇게 블랙 팬츠랑 같이 코디하니까 입는 듯 없는 듯 깔끔하게 폰 파우치를 연출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폰 파우치 하나 눈여겨보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들 중에 가장 고급스럽습니다. 아참! 이 친구는 뒤쪽에 이렇게 카드 슬롯이 달려있어서 여러모로 활용성이 굉장히 좋다는 점? 예뻐 예뻐. 아마 지금 보여드릴 제품은 코스 매장 들리신 분들이 한 번쯤 보셨을 가방이에요.
올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바로 보여드리면 올 여름에 정말 주목받았던 크로셰 스타일의 쇼퍼백 엄청나게 빅 사이즈의 쇼퍼백입니다 크기가 엄청 크죠? 이름도 오버사이즈 크로셰 쇼퍼백이라는 제품이고요 얘는 독특하게 스트랩이 가죽 스트랩으로 달려있고요 이렇게 U자로 깊게 파여있는 디자인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망태기 같은 쉐이프 이런 느낌 보면은 사실 완전 다른 디자인이긴 하지만 코드쿠스트님이 들고 다니는 보테가 베네타 망태기 가방 다들 아세요? 그 느낌도 좀 나는데? 가방 무게도 진짜 가볍고 얘는 사실 그렇게 유행될 것 같은 디자인도 아니라서 코스에서 이런 제품 나왔을 때 쟁여두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크로셰 쇼퍼백 얘도 사이즈가 오버사이즈긴 한데 이름에서 오버사이즈라는 말은 빠졌네요 얘는 이렇게 그물망처럼 손뜨개질한 것처럼 되어 있는 크로셰 스타일이고요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지만 안쪽에는 이런 별도로 수납할 수 있는 파우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물건을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수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두 줄로 어깨끈이 달려 있는데 어깨를 감싸주는 스트랩이 이렇게 디자인도 예쁘고 두께감도 있어서 어깨를 되게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느낌도 들어요 크기에 비해 가방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 놀러 갔을 때나 휴양지 같은 곳 그냥 수영복에다가 이런 거 하나 툭 걸쳐주고 읽을 책도 넣고 선크림, 태닝 오일, 선글라스 이것저것 막 넣고 편안하게 여름 휴가에서 사용하기 좋은 가방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게 살짝 시즌이 좀 지난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얘가 가격이 좀 괜찮게 나왔거든요 얘도 그렇고 이거 둘 다 11만 5천원? 10만원대 초반으로 나온 가방들이라 올 여름 말고 내년 여름? 앞으로 휴양지에서 쭉 쓰기 좋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지금 구매해두셔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추천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코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가방들을 조금은 정신없게 보여드렸는데요 마음에 드는 가방 있으셨나요? 워낙에 코스가 호불호 안 타고 무난무난 미니멀한 디자인을 잘하는 맛집이라서 오늘 가방들도 역시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독 블랙 컬러가 많아서 되게 가을 느낌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이제 말복도 지났고 입추도 지났고 곧 있으면 가을이잖아요 가을 느낌 물씬 나는 코스백 하나 득템하시고 기분 좋게 같이 가을을 기다려보는 거 어떠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도 수박씨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만 열심히 모아올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누르고 가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금방 돌아올게요 안녕